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회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대면 협상 재개 소식 전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 기업들의 실적도 호조로 발표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보잉과 캐터필러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하락 출발했다가 현재는 낙폭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만 하락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황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 가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신 분들은요. 회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샘플러스 회왕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센티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곳에 방송 중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회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회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왕입니다. 네, 22 이제 금융 잠시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2 통화 정책을 하루 앞두고 이제 통화가 관망세에 들어갔습니다. 좀 이따 22 관련해서 한 차례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번 사안 자체는 QE 프로그램 그리고 주식 매입 옵션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길 바라면서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시작하다시피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한번 확인하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큰 타이틀 두 개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상회 그리고 캐터필라 하회 이 정도만 언급드리면서 사실 이제 지금 미중 무역에 관련된 포커스를 좀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 관련해 갖고는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드립니다. 이 부분만 판단 드리고 오늘 헤드라인 보면서 같이 평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왕마스터와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 본장은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현재 0.04% 하락세입니다. 300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3% 하락세입니다. 796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81% 상승입니다. 5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가량 상승입니다. 1,42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현재 움직임 없습니다. 1.119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래리 커둘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무역협상단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고위급 협상 재개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커둘로 위원장은 미국 무역협상단이 최근 중국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데 동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중국 방문은 매우 좋은 징조라고 강조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며 협상 타결에 대략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 전망이 주식, 채권뿐 아니라 금과 스위스 프랑, 신흥시장 통화 등 거의 모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유로를 팔고 투자 가치 보존이 쉬운 스위스 프랑을 사들여 프랑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전쟁, 노딜 브렉시트, 중동 지역 갈등 등 불안감이 높아지며 금과 은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 붕괴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택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스택은 연준이 경제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나치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통화 완화 정책에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 의문이라며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 있다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경기 둔화와 스몰캡 주식의 약세, 운송업체들의 실적 악화 등이 위기 징후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시장 주도 온라인 플랫폼들이 경쟁을 줄이고 혁신을 억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관행에 관여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세로 들어섰고 이번 조사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미중 간의 대면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입니다. 래리 커둘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이번 협상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고 또 중국 방문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 소식 전해지면서 미증시 상승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해방 마스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대로 협상 결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식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미중 무역에 대한 전망 자체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여기서 일단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내용 자체는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협상 타결이 대략 6개월 걸릴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타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신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차례 더 언급을 드리면은 네. 어쨌든 이제 베이징 협상 자체가 이번 달 월말에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대로 된 추세에 대한 진행 방향 자체는 베이징 협상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며 지금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차트상 굉장히 고가의 위치에 있어요. 어떤 이슈적인 상황보다는 단발적인 시황 자체에 의해서 박스권 플레이를 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이 부분 좀 평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헤드라인 자체로만 좀 평가를 하자면은 금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좋은 호조,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겠지만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시에 큰 영향 자체에 끼치진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좀 이따 있을 4번 헤드라인에 오늘 미 증시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의 모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유로존 금리 인하 전망에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신흥시장 통화 그리고 금과 은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사실 강연회 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당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죠. 안전자산의 네. 성향 자체가 이제 달러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변화하는 주목 자체를 좀 평가를 한다면은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은 이 달러에 대한 상관도가 굉장히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달러에 대한 평가보다는 유로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진행은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좀 펌핑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고 지금 단가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골드가 이상적이지 못해요. 네. 골드 차트 일봉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단가 자체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이제 저가 대비해서 1500T에서 2000T 사이죠. 네, 선물 지수 대비입니다. 엄청난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올해 최저가로 따진다면 거의 이제 2000T이 넘어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랠리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가가 어떻게 보면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잡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언제라도 눌림 장세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있을 어떻게 보면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눌림 현상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최근 상승폭 대비 봤을 때 5월 기준 저가로 좀 평가를 드린다면은 고가 대비해서 2000TI 좀 안 돼요. 엄청난 양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러면 눌림장을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최소 이제 4,500TI에 대한 어떤 조정 구간대가 굉장히 확보되는 장이에요. 지금 상황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드리겠고 이번 헤드라인 자체는요. 앞으로 금과 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맞지만은 지금 상황상은 단가가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최소한 1,350TI에 대한 구간대까지는 좀 눌림장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재차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놓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레인지 자체가 측정되는 게 지금 상황 내에서는 1350에서 1370 사이예요. 이 구간대까지는 좀 들어와야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한 매수 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있을 ECB에 대한 통화정책 회의 자체는 단기적인 골드에 대한 눌림에 대한 가능성 자체 굉장히 큰 장이에요.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겠고요. 다시 헤드라인으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유로를 팔고 투자 가치 보존이 쉬운 스위스 프랑을 사들여 프랑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로에 대한 정책 자체가 QE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은 약세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드리는 부분이고 그 QE 프로그램에 대한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2개월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로에 대한 가치 하락 자체가 2개월 내지 3개월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놓여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간 평가 자체는 내일 있을 통화 정책에서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 구간 자체가 딱 설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황을 통한 어떤 기간적인 설정 자체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금과 은이 이제 나왔는데 금과 은 자체가 올해부터는 모멘텀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동시 완화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 이제 안전자산이죠. 완전한 안전자산 성향을 띠는 금은 이 부분에서 상승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주식은 좀 빼고 싶어요. 주식은 빼고 싶습니다. 주식에 대한 자산 가치를 띄웠다고 평가하는 부분 자체는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과 좀 더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눌림장이 한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두 달간 이어졌던 모멘텀
상승에 대한 랠리 자체를 좀 조정에 대한 관점을 한 차례 볼 수 있는 거를 더 엿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랠리 자체를 1350에서 70 사이에 대한 구간대가 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재평가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관련해서 이제 동시다발적인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 포지션을 잡기에는 아직 단가가 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22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해서 이제 골드가 눌림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장의 붕괴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투자 심리를 다시 살리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요. 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비관론자죠. 어떻게 보면 네. 비관론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멘트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가 너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네. 비관론자라고. 공감을 하죠. 저도 굉장히 사실 이 지금 3번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라는 요소 자체는 단순 부양책밖에 안 돼요. 이제 사건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제 거품이 꺼진다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라는 어떤 부양책으로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그거에 대한 현상 자체가 두드러질 가능성은 아직은 적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확한 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시장의 혼란이 나오는 타이밍이겠죠. 예, 타이밍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간 설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3번 헤드라인에 대한 평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너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시장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표라든가 어떤 여건 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 자체는 없다. 그럼 내년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상황 자체로. 그럼 이런 멘트 자체로 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무너지는 현상 자체가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는 아직은 아이러니하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견해 자체는. 자, 3번 헤드라인 좀 이제 내용만 좀 보자면은 금리를 내려도 막을 수 없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자, 어떤 현상 자체가 굉장히 악조건을 흘러가는 여건 자체가 한 번에 팡 하고 나와버리면 금리라는 거는 어떻게 당연히 따라오는 부양책일 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린 해결할 수 있어. 이 마인드 자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다시 이제 제로금리로 내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또 이제 양적 완화를 해갖고 돈을 풀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사이클의 순서지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의 순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는 개념 자체는 이거에 대한 현상을 눈치를 채고 타이밍을 보는 게 가장 좋겠죠. 타이밍을 보는 게. 근데 아직까지는 그 타이밍 자체에 대한 연출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저는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평가드리겠고 헤드라인 자체는 너무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투자 심리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투자 심리를 살리겠다고 사실상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투자 심리를 살리겠다고 통화 완화 정책을 살리기보다는 어떻게 미중 무역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문제 이 부분으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법무부가 대형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기업들이 대상인데요.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해당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와 이제 미 증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단발적 시황으로 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요. 네. 이제 4번 헤드라인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는 사실 이제 구글, 아마존, 애플은 이제 미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네. 대표하는 기업인데 반독점에 대한 조사 착수 자체는 굉장히 비관적이죠. 비관적인 시황 자체로 좀 보여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 대한 박스권 플레이 중에 어떻게 보면은 매도 플레이가 가능한 단발적 시황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착수에 대한 시황 자체는 어쨌든 간에 증시에 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모멘텀 자체를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황 자체는 베이징 협상을 앞두는 미중 무역의 현상 안에서 대기하는 구간 내에서 박스권 플레이에 좀 하방에 대한 조정을 줄 수 있는 박스권 플레이입니다. 최근 이제 고점 플레이 중에 박스권 플레이 중에 하방에 대한 관점을 줄 수 있는 어떤 단발적인 데일리적인 시황에 밖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증시 자체가 4번 헤드라인하고 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만 보고 좀 이따 미 증시 볼 때 이탈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신경 써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자, 미국 법무부의 이제 미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조사 착수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하방 조정에 대한 영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혜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짚어드렸고요.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S&P500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02% 상승 중입니다. 3,00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4% 하락세입니다. 7,972.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99% 상승입니다. $57 3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34% 상승입니다. $1,426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2% 하락입니다. $1.11970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앞둔 가운데 나스닥의 상승세 이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기록했던 신고가 부근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해왕마스터의 나스닥 대응 어떨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자, 오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매도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전일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제 고점 인근에서 계속 요 며칠간 놀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럼 박스권 플레이에 대한 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드리겠고 네. 오늘 당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독점 조사에 대한 착수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박스권 플레이 중에 매도에 대한 관점 이 부분에 대한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이탈에 대한 관점 좀 신경 쓰도록 할게요. 지금 현 위치값상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값상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준 7,933.0 이탈 시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도록 하고요. 차트상 어떻게 보면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 관점 때부터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길 바래요. 이런 박스권 플레이 중에서는 이탈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탈 됐다. 매도 관점 이런 식으로 이 관점 자체가 이상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겠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목에 대한 틱차트로 어떻게 보면 익절 청산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는 게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상 좀 뭐
추세적인 강세 약세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대입니다. 어려운 구간대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 만약에 추세가 이 부분으로 드러났다면은 평가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기준선을 맞고 고가가 갱신됐다면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상승 랠리로 펼쳐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재차 바로 오늘 하루 안에 다시 한번 맞았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구간대에서 박스 플레이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제기하는 거예요. 차트 상황상. 그리고 시황적인 대비로 봤을 때는 베이징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이 미 증시에서 가장 맞춰줘야 될 부분이고 그 안에서 대기하는 구간이 성립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탈에 대한 관점을 오늘 데일리 포지션상 신경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낫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달 있을 FOMC 회의 자체는요, 저는 미리 언급을 드리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큰 반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자체를 다수가 의견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0.25% 인하에 대해서는 확률상 이제 90%에 육박합니다. 그럼 모두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시황에 반영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해석을 할게요. 미증시 관련해 갖고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미증시를 평가하는 거는 완전히 아니에요, 사실.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지금 상황상 미증시를 보러보는 관점 자체는 베이징 협상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이고 어닝 시즌 기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 호조가 이어지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실적 호조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다고 해갖고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미중무역에만 굉장히 포커스 맞춰서 추세 자체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서는 현재 7,933.0 이탈시의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추세나 시황 관련해서 베이징에서 다음 주에 열릴 미중 무역 협상 재개와 관련한 부분에 조금 더 나스닥 은 포커스를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25BP 인하할 가능성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글로벌 경기 둔화 부담이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해왕마스터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매수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전일 나왔던 내용 자체가 이제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란하고 최근 이제 미국 자체가 굉장히 화해 모드로 가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지속했다가 이제 그 시나리오 자체가 어제는 반대적인 내용 자체가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제 웨이팅을 들었죠. 웨이팅을 네.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한테 언급 드린 거는 네. 지금 차트상 일단 지금 상황상은 정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추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뭐였냐면은 어제는 자, 지지대에 대한 엘런트 3파동 자체 정확히 연결되는 구간 내에서 최근 있었던 이란하고 미국에 대한 화해 모드가 다소 부러지는 뉴스 자체가 나왔어요. 뭐 완전히 이제 대표가 나와서 이거 야 공격하자 이게 아니라 중국산 원유 수입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야 너네 왜 이란 거 왜 수입해? 너네 제재할 거야. 그러면은 최근 있었던 화해 모드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시황 자체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정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등 구간 매수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어질 관점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평가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전일 매수에 대한 관점을 사실
56.50으로 제가 측정을 했었죠. 56.50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위치값상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56.50으로 좀 평가를 드린 부분이고 그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어지는 국면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탈에 대한 위치값은 56.36이었네요. 예,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이탈에 대한 관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24시간 내내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는 시점 자체를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근데 이런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만 신경 썼다면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났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어제 전일 시황을 사실 이어서 보는 관점이에요. 제 관점 자체는. 자, T차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들었는데 틱차트에서 전일 지지가 이어지는 국면 자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언급드리는 거는 57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매수를 볼 수 있어요. 57.00. 지금 단가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무팅 4배밖에 차이 안 나는 구간인데 이 지지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점 자체가 매수에 대한 유지 포지션이에요. 유지 포지션. 그러면은 일목균형표상 상단에 있을 때 추세 자체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 드리겠고 지금 단가상 손절을 가장 좀 짧게 처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고서 추천드리는 자리는 사실 57.20 매수 보시고 손절 후에 스무팅만 보유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으로 오늘 데일리 부분을 평가하는 게 낫다고 보고 오늘 사실상 가장 중요한 위치값 자체는 56.90 위치값이었어요. 90 위치값이요. 자, 네. 일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원유 재고 한번 설명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멘트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5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현재 11시 30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1096만 배럴 원유 재고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예상치 410만 배럴보다 대폭 감소하면서 유가 상승에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원유 재고 살펴드리면 지난주 API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812만 배럴 감소가 전해졌고요. EIA 원유 재고 발표는 311만 배럴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는 1083만 배럴 감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311만 배럴 감소에 이어서 오늘도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저희 크루드 오일 해왕 마스터와 함께 전략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재고에 대한 발표가 되자마자 이제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나오는 국면 자체인데 네. 지금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나온다면은 오늘 전략 자체는 사실상 스탑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저는 이 전략 자체 스탑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57.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제 재고와 발표 동시에 상방이 30틱 정도 벌어진 상황인데 다소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아쉽죠. 예. 그렇죠. 이제 생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송달되는 시간 자체가 이제 한 3초에서 10초 걸릴 그쵸, 거예요. 네. 예, 다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둬야 될 부분은 뭐냐? 이 지지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기 전까지는 매수의 포커스를 맞추자. 이게 가장 오히려 오늘 데일리 포지션 트레이딩상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가적인 헤드라인을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네. 이제 내일 오히려 중요한 것 자체가 목요일에 있는 22 통화정책 회의죠. FOMC 회의까지 좀 통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실시간 한번 더 네.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를 제가 추가적으로 좀 준비한 거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뉴스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해왕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들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할 외인의 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외인의 뷰는 골드매매 매매 전략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골드매매 전략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골드에 대한 매매 전략 자체를 전이라고 좀 동일하게 구사를 했어요. 네. 사실 이제 ECB 통화 정책에 대한 대기 구간 내에서 골드에 대한 하락 구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평가분을 내린 거는 저는 골드가 조만간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평가를 해요. 단기 네. 고점. 네. 자, 그럼 올해 골드가 주구장창 내려올까요? 이제 고점을 형성할까요? 이런 부분보다는 최근 있었던 어떻게 보면 2000틱에 대한 상승 랠리 포인트 중 단순 조정에 대한 관점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 조정에 대한 관점 스타트업 자체를 끊는 구간대 자체가 지금 단가상 1415에 대한 이탈 관점대부터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당분간은 표현이 된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탈 전까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대에 대한 확보 자체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일 FOMC 회의를 기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평가드리겠고 이탈에 대한 관점 시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이 부분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이라고 같아요. 근데 이 골드에 대한 전략 자체가요.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 아니라 이제 QE 프로그램이죠. ECB에서 나오는 QE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추가적으로 시황을 두 가지만 한 차례 더 보고 지금 나오는 여론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도 웨인의 뷰 골드 매매 전략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해왕 마스터 웨인의 뷰 함께 하셨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시세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1%가량 상승 중입니다. 301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4% 오름세입니다. 7,98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36% 상승입니다. 57달러 5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7%, 0.25% 상승입니다. 14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03% 하락세입니다. 1.119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이번 주 내일이죠. ECB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미 연준의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사실 이제 이번 달이죠. 네. 네. 이번 달부터 이제 FOMC라든가 ECB 통화정책, 이제 내일부터네요. 네. 내일, 그리고 월말, 8월 1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날 미국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양쪽 다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 자체는 다 맞춰진 상황인데, 네네. 다소 차이 나는 건 뭐냐면은, ECB는 지금 내릴까? 9월에 내릴까? 네. 그리고 9월에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QE 프로그램,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옵션 자체를 부과를 더 할까 이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진 상황이고 FOMC는 결정이 사실상 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이제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는 오늘 헤드라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는 건데 연준 금리가 더 내릴 수 있나 희박해지는 근거 이 부분입니다. 자,
당초 원래 이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요건을 어떻게 보면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제기하는 거예요. 이번 달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하회를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등하는 그림 자체가 나왔다는 거. 그러면은 당초 원래 0.5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주장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금리 인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압박 자체가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 자체가 펼쳐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표에 대한 요건 자체가 만족을 못 하는데 0.5포인트, 0.25포인트,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를 향해 간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상황상은 내릴 수가 절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상황상 집중해야 될 거는 자 여기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7월 금리 인하 폭이 25bp 가능성이 90%, 50% 인하 가능성이 약 10%라고 전망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대두로 해갖고 시장에 대해서 관점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100%는 사실 없어요. 100%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거의 없어요.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러면 지금 90%라는 기준은 FOMC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사실상 다수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까?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지금 최근 달러가 어떻게 보면 강세가 나왔어요. 있었던 요건 자체는 ECB에 좀 더 맞춰야 되는 경향 자체가 있다는 걸 사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ECB에서 나오면 추가적인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제 FOMC 연중 금리로 좀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상 지금 25BP에 대해서는 열렸구나. 자, 전일 채팅방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 달 미국 금리 인하 하나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또 나왔었어요. 어제는 이제 너무 바빠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네네.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린 거는 그거였어요. 고수는 지금 코너에서 인하합니다. 인하합니다. 근데 인하는 하는데 0.5포인트냐 0.25포인트냐 가지고 지금 거의 한 2주 3주죠. 그렇죠. 2주 3주 동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또 가갖고 이제 연월 이제 FOMC 회의하는데 오늘 금리 인하해야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나만 모르고 이렇게 곰곰이 싸고 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주변에 있는 시장 상황이랑 같이 가야죠.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대한 포커스 자체는 당분간 맞추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면은 7월 금리 인하폭이 25BP 가능성이 일단 90%라는 거는 다수가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결과가. 왜냐면은 회의 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변복 자체 크게 하지 않는 편이에요. 만약에 예시로 갑작스럽게 0.5%를 내렸다는 결론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하방 나옵니다. 왜냐?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완전히 반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지금 기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요건,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0.25%에 대한 하락이 나온다.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시장에도 반영 안 되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ECB 관련 네. 뉴스죠.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차기 ECB 총재의 주식 매입 나섯과 전망 솔솔. 이 부분이에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당초 이제 회사채에 대한 국채에 대한 채권 매입 옵션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게 유로존 상황인데 네. 이번 상황 자체는 달라요. 주식 매입이라는 옵션 자체를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부과가 되는 거죠. 하지 않았던 행동을 ECB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내일 ECB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애매모호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은 흐지부지하게 ECB가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야 우리는 10월부터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약 2개월간.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시작하는 10월까지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게 여태까지 시장에 반영되었던 과정이었어요. 네네.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20위는 주식 매입으로 유럽의 성장을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이 화제가 됐다. 어떻게 보면은 한 그룹이죠. 네, 한 그룹의 CEO가, CIO가 언급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 건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회사를 살리겠다는 ECB에 대한 정책 자체가 있고, 그죠? 추가적으로 드라기 총재는 위기 앞에서 용기를 드러냈다. 그의 후임자 리카르드 총재는 유로존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 안목을 가졌길 바란다. 자, 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ECB가 어떻게 보면은 채권 매입 QE 프로그램 진행하더라도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회사채 국채보다도 주식 매입에 대한 옵션이다. 이 부분입니다. 주식 매입에 대한 어쨌든 강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주식 매입에 대한 옵션 자체가 나온다면은 어쩔 수 없는 달러에 대한 강세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평가드리는 거예요. 내일 8시 30분에 ECB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내일 하루는 어떻게 보면 ECB를 좀 통틀어서 좀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보수는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올해 있을 통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FOMC 통화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봤었는데 난데없이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나서버리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상황 자체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ECB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 연준의 FOMC 회의와 관련해서 또 전략 한번 다시 짚어드렸고요.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린 게 있어서 질문도 하나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응님이 은전략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까 저희가 안전자산 측면에서 금과 은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 전해드린 것과 관련해서 이 질문 주셨는데요. 은전략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은이 최근 상승 랠리를 굉장히 띄웠던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초장기 차트를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기 차트. 자,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은에 대한 상승 랠리 코스 자체가 열리는 구간대는요. 이게 지금 진폭이 굉장히 낮아요. 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아무리 높다고 평가하지만은 최근 어떻게 보면 시황 자체 반영되는 사람들만 평가를 하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1700단위가 이제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현상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 있었던 상승 랠리는요. 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매도 포지션 구간 안에 조정이라는 이 관점 자체가 놓여요. 은전략은 차트 상황상 안전자산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놓이게 된다면은 1700에 대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0이 아닙니다. 네, 17입니다. 17라인에 대한 17.000에 대한 돌파 라인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놓일 것이다. 이 부분은 평가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지에 대한 구간 자체가 이번 달 있었던 상승 랠리에 대한 스탑 구간 자체가 지금은 설정이 돼요. 설정이. 지금 단가에서는. 자, 그러면은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16.900 라인에서 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짧은 손절입니다. 일봉상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짧은 손절에 대한 구간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상승 랠리 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단 조정폭을 노리고 그 이상까지 노릴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17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완전한 매수로 돌입이 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패턴에 대한 구간을 짧게 보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장기 랠리 패턴, 지난 10년간 있었던 금에 대한 단가, 지지대를 좀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게 지금 상황상 오히려 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 골드에 대한 장기도 한번 같이 가보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드는 어떻게 됐나?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미. 골드는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자, 매도 지지에 대한 이탈 구간이 나오고 어떻게 네. 보면은 헤드앤숄더에 대한 저가가 평가되는 이 구간대를 맞고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뷰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 구간 안에서 회장님 매도는 안 나옵니까? 네, 매도 나오죠. 매도 나오죠.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도 추세가 나오는 이 구간대도요. 매수가 네네. 나와요. 반등 구간 자체가. 그게 골드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부각되는데 네. 지금 상황상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기준으로는 매도에 대한 조정 포커스를 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저는 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단가를 1350에서 70으로 두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위치값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지대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 어떻게 보면 초장기 랠리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커스가 앞으로 올해 좀 더 여건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더 장기 랠리 패턴을 보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자, 은전략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금전략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한 시간 정말 알차게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